작년 안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으나 백신 접종률 확대로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평균 카드 사용액이 9% 이상 증가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중 지급카드 이용 규모는 일평균 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.4% 늘었습니다. 민간 소비가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전년 대비 5% 감소하면서 하루 평균 카드 사용액도 6천억 원 가까이 급감했으나 지난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높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 3.6%까지 급등한 영향입니다. 결제 형태별로 보면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 비대면 결제가 대면 결제 증가율보다 7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. 2021년 중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비대면 결제 이용 규모가 16.2%로 크게 증가했고, 반면 대면 결제는 2.9%로 소폭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.